저는 집값이 앞으로 또두 배를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마포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아파트는 5배 올랐어요. 지금 얘기 드린 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근데 격정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단축된 거다. 그리고 저는 집값이 앞으로 또두 배를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곁다리로 조금 얘기 드리고. 아파트 값은 언제나 두 배씩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마포에서 오른 거를 기준으로 보면 신축 아파트가 2.8배 정도 올랐었어요. 최고 올랐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7억 정도에 분양됐으니까 30평대가 그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8배 올랐었고 구축 아파트가 3.5배 정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포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아파트는 5배 올랐어요. 네. 상록 아파트라고 있는데 정말 꽂혀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 아니 산에 걸쳐가지고 길쭉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오솔길 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5배가 올랐어요. 2억 하던 게 10억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 6억대로 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6억대로 가 있어도 얘는 3배 올라간 거예요. 구축 아파트가 왜더 올랐었냐면 아까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분양가는 그때 낮지 않았어요. 분양가가 30평대가 7억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아파트들은 그 7억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받은 금액이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갖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1억을 만약에 낮아진 가격에 물건을 10억짜리를 9억에 산다. 그러면 내가 1억이 이득이냐? 라고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2억이 이득일 수도 있고 올라간 거에 따라서 만약에 3배가 올라갔다. 3배까지는 이제 힘든데 2배 올라갔다가 치면은 9억짜리가 지금 내가 들어가는 돈이 4억, 10억짜리니까 전세가 5억 있다 치고 4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간 돈이 4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1억은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고 그러면 1억이 떨어졌을 뿐인데 나중에 올라놓고 2배가 올랐을 때 보면 1억에 2배이기 때문에 2억을 득을 보는 거예요. 오른 금액으로 보면은. 그죠? 그래서 지금 1억을 싸게 사는 게 나중에는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게 2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일종의 레버리지죠, 그것도.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2020년 가격으로 딱 정상가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아까 2030이라고 그랬잖아요. 30대 애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게 했고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연착륙을 시켜주겠다. 시켜주겠다가 아니라 부동산 연착륙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서 꼬꾸라 박히면 안 된다. 연착륙해야 된다. 그럼 연착륙의 대상자를 뭘로 잡았냐 이거죠. 2030으로 잡은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넣고 최초 주택을 갖다가 생애 최초 주택을 갖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금리적인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혜택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뭐 포장이 된 거죠. 지금 6%, 7% 갔던 그 금리가 지금 다시 4%로 와서 다른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이 돼서 이걸 연착륙시키는 땔감으로 지금 쓰였고, 이거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연착륙이라고 했지, 착륙 안 한다는 얘기를 한게 아니잖아. 다시 올라간다고 한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그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은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하지,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짧은 그 올라갈 때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예전 가격 대비로 투입됐던 그게, 지금 부동산을 잠깐 연착륙 시키는 그걸로 보시고, 이 연착륙도 지금 만약에 그 아까 얘기했던 방아쇠들, 수많은 방아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방아쇠 중에 하나만 틱 해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 신용사회는 한번 신용이 어긋나면 한 번에 무너져요. 근데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닐까요? 예. 그 스마트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돼서 엄청난 속도로다가 정보 전달이 될 거고, 그렇게 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일반적인 뭐 1주택자, 2주택자 정도의 그런 서민들이 아니라, 그런 서민들은 지금 많이 똑똑해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주택자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치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경험치가 쌓여요. 근데 이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걸로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정보가 안 쌓여요.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돈을 내고 듣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도 봐야지 내가 학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이걸 한 군데다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집을 사놓고 상가를 사놓고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아니면 주식에다 넣어놓고 아니면 저기 뭐 ETF를 하든지 뭘 다른 걸다가 넣어놓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쌓여요. 은행에서 나한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상품이 그렇게 좋다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와서 이걸 한번 사면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그 이 사람이 돈이 이만큼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무사를 껴야지 돼요. 그죠? 제일 내가 돈을 벌었구나라고 느끼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세무사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들 세무사 한 명씩 있잖아요. 세무사를 끼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마포 서부법원이 있거든요. 거기 법원에 자주 가면 좋다라고 주변에 계신 부동산들과 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 무슨 소리냐고 막 경악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까 요만큼 가진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만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돈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 가진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법률적인 소송이 생기고 금전적인 차익이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소송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우영우 보셨잖아요. 우영우 두 번째 편인가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옷 찢어져가지고 파혼된 거 그 사람이 소송 걸어서 돈 받아내는 얘기 있는데 거기서 잠깐 지나간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락시장이 있는데 땅이 몇천평이 있는 사람인데 법률적인 문제를 내가 하면은 엄청 많은 일을 너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홀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재산이 있으면 소송이 걸린다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무사, 그 다음에 법무사, 거기서 돈 더 생기면 회계사, 그죠? 중개사는 여기에 다 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사자 변호사도 물론 껴있죠. 네, 사자들 그러니까 법을 알고 세법도 법이니까 그죠? 민법도 법이고 형법도 법이고 다 형법 빼놓고는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 시스템의 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들을 꼭 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기가 튀었네. 어쨌든 법률적인 거 그거를 갖다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법률적인 걸 왜 얘기했지? 아, 돈 있는 사람들.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거에 많이 결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험치 얘기했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다주택자 주택 팔라고 할 때서부터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안 판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했고 그걸 세무사하고 상담했고 다 이미 지식이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이 쌓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다가 지금 쌓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정 부분 많은 퍼센테이지가 해소가 됐을 거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번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강남에도 부동산이 했었고 강북에서도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부동산 할 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뭘 팔았는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불안해서 난 뭘 사야 돼 라고 오셔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강북에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가져본 적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평균적으로 강북에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활용해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강북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게 그냥 일부예요, 일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북에 계신 분들도 이제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진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앉게 되니까, 움직여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사태가 생겼는데, 저는 하락에다가,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하락에다 걸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스크가 오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팔 마음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자녀, 나이가 있으신데 팔 마음 없으면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 더 떨어지면 그때 증여 타이밍이니까 증여로 가보는 게 어떠냐. 아직 법무사 쪽에서 물어보니까 증여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여 쪽으로다가 해서, 뭐 어차피 전세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격 떨어질 테니까, 증여로다 해서 생각해 보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면 매우 불친절한 사람을 설명은 친절하게 해주는데 매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성비라는 게 있어서 오셔서 물건을 보면 그 시점에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는데 그 단지별로 가성비가 다를 수 있고 뭐 평형별로 가성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가성비가 다른 게 지금 시점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은 그때 가성비가 바뀐 걸로 해서 다시 평가가 나뉠 거예요. 지금 아파트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엄청 떨어졌어요. 왜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파트가 값어치를 재평가받는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걸 특정 단지를 말하면 좀 그래서 그건 뺄게요. 어느 단지가 있고 어느 단지가 있었는데 둘다큰 단지였고 이두 단지가 있었는데 둘다 싸웠어요. 막 VS만 붙이면 싸우잖아요.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막 어느 단지가 좋을까요 하면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데 VS 금지법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게시판에. 근데 얘네들이 그랬던 애고 실제로 가격도 비슷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쪽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이쪽은 특수직들이 살았어요. 뭐 그리고 이쪽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교가 큰 길을 건너야 돼요. 다 양쪽 다. 근데 여기는 학교 쪽도 다 관심이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전문직들이 좀 많이 살았고 근데 VS로 하면은 맨날 싸우고 똑같이 가격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요번 가격 평가를 받으면서 얘는 21, 2억, 23억까지 호가 나오고 막 21억 뭐그 정도에선 팔렸던 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애인데 둘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는 뭐 거의 20억대에서 버텼어요. 19억. 근데 얘는 지금 16억까지 가 있거든요. 14억까지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아, 지금 아파트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는 기간을 검증받는 기간을 거쳤다. 그러면 이 검증받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장이 있을 때는 그 검증 대비 가성비로. 가성비는 사실 그 전에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지금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검토해서 가성비를 다시 평가해서 또 검증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쪽은 아직 그 분양가가 700만 원으로 이제 평당 700만 원 됐네요. 700만 원이 되고 나면은 내가 아까 얘기 드렸죠. 구축을 샀는데 3.5배가 올랐고, 신축을 샀는데 2.8배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파트 가격하고 재개발 가격은 어떨 때는 같이 가고, 어떨 때는 또 따로도 막 가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